안녕하세요. 가오디 선생님 유병규입니다. 지금 두 번째 찍고 있어요. 아까 전에 진짜 잘 찍었는데 소리가 녹음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찍고 있습니다. 새로운 코너를 한번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새로운 코너라면 제가 지금은 가오디 선생님으로 여기저기 활동하고 있지만 실은 유럽에 처음에 갈때제 관심은 알도로시 같은 신합리주의자의 관심이 있었고 고전에는 원래 관심이 있었고요. 근대 건축이라는, 그러니까 모더니즘 건축을 대학원에서 전공했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건축, 실은 건축 전반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늘 아쉬웠던 것은 가우디 이야기만 하면서 제가 다른 건축 이야기 할 일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새로운 코너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 코너는 제가 스페인에서 봤었던 가우디 건축물이든 아니든 건축가라면 한번 여행하면서 가봤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장소들을 소개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안릭 미라예스, 엘리오 피뇽, 안토니 가우디, 주세프 스카다팔크, 뭐 가우디 못지않은 좋은 건축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건축가들의 작품, 특히 가우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가우디 동시대의 건축 작품을 한번 이렇게 이렇게 소개해 보려고요. 그런데 막 길게 소개할 것이 아니라 2분 6초짜리 배경음악을 깔아놓고 한 건물당 딱 2분 6초만. 그래서 여기 이 건물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바르셀로나 여행을 할때 혹은 스페인 여행을 할때 프랑스가 될 수도 있겠죠. 프랑스, 네덜란드 뭐 유럽에 10년 살면서 이것저것 구경을 다 했으니까요. 이 건물을 보고 싶은 분은 여기에 가면 되고, 이게 몇 년도 건물이고, 건축가는 누구고, 뭐 주요 장면들 같은 것들, 한두 장면들만 소개하면 하는 그런 아주 짧은 2분 6초 건축 정보라고 하는 뭐 그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네. 오늘 처음 소개해 드릴 건물, 그리고 이 공간은 제가 뭐 가우디 선생님이니까 가우디를 시작하는 게 좋겠죠. 가우디 작품 중에 첫날이니까 제일 첫 번째 가우디 작업이라고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은 주로 두개 정도 됩니다. 둘다 가우디 학생 시절에 선생님을 도와서 했었던 작업인데요. 시우타 데이아라고 하는 공원이죠. 지금은 공원이 된, 예전에 그 자리에는 원래 1888년도 만국박람회가 있었을 때 만국박람회 장으로 쓰였던, 그래서 그때 그 공원을 만들었던 작업에 가우디가 참여한 적이 있었고요.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몬세랏 들어보셨죠? 카탈루냐의 영산이라 불리고 그 유명한 검은 마리아 상이 있는 그 수도원, 몬세랏 수도원 안에 가우디가 참여했다고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몬세라 수도원은 가톨릭의 거의 성지처럼 순례를 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다가 가우디가 참여한 공간인지 설계인지 모르고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몬세라 수도원 뒤편에 있는, 아니다. 몬세라 수도원의 그 본당, 블랙 마리아 상, 바로 뒤편에 있는 소성당. 그래서 우리가 스페인으로는 까마린 데 몬세랏이라고 부릅니다. 까마린이라고 하는 이름이 재미있어요. 까마라. 우리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이게 카메라잖아요. 카메라라는 말이 원래 어디서 나온지 혹시 아셔요? 까마라 오스쿠라 들어보셨어요? 어두운 방이라는 뜻인데요. 예전에 카메라는 이렇게 작은 기자재가 아니라 실은 하나의 방이었어요. 어두운 방에 바늘구멍 사진기처럼 벽면에 조그만 구멍을 뚫어 놓으면 이제 바깥에서 들어오는 이 광선이 그 바늘구멍을 통과해서 벽면에 그려내는, 투사하는 그 영상을 따라 그린 것이 카메라의 시초죠. 그걸 까마라 불렀는데 실은 까마라라는 말은 방이라는 뜻입니다. 스페인말에서 IN을 붙이면 작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까마린이라고 부르면 작은 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당 본당 뒤편에 있는 작은 소성당이고요. 이 성당은 실은 가우디가 사인한 것은 아니고 가우디의 선생님이었었던 파울라 데 비아르라는 사람이, 교구 건축가였던 파울라 데 비아르라는 사람이 성형을 해서 한 작업입니다. 하지만
가우디의 작업이라고 널리 인정받는 것은 가우디가 26살 때 장식이라고 하는 노트를 쓰면서 알함브라 궁전의 기둥 장식에 대한 고민, 여러 고민들이 있었는데, 그 동시대에 작업했던, 도면공으로 작업했었던 이 까마린 작업의 기둥이 알함브라 궁전의 기둥과 상당히 장식적인 유사성이 있고, 그래서 여러 저작들, 최초의 가우디 전국기인 가우디 1928을 비롯한 여러 저작들에서 이것은 가우디의 영향을 받은 작업이 맞다고 이야기되고 있는 작품입니다. 찾아가시는 길은 따로 알려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몬세랏은 굉장한 관광지거든요. 몬세랏에 가시면 몬세랏 수도원, 그 유명한 수도원이 있고, 그 유명한 블랙 마리아, 검은 마리아 상 바로 뒤편에, 블랙 마리아 상 뒤편에 유리창으로 보면 보이는 공간이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까마린 데 몬세랏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